어, 뭐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여기도 뭐 시위하나 봐. 이런 퍼레이드 보는 거 처음이야. 또 어제 같은 그런 시위 말고 이런 축제 같은 퍼레이드. 아 맞다, 우리 색깔이야. 근데 여기 만나봐. 우리 일단 나 혼자 볼래. 바다보는 게 기분 좋다. 우와. 아 들어가고 싶어. 아니 근데 여기 백사장만 보면 약간 해운대에 그냥 외국인들 좀 있는 것 같아. 우와. 저거 뭐라 그러지? 아, 이거 요섭이가 해봤는데 저거 뭐 저거 뭐라 그러지? 파라세일링. 파라세일링. 아 저게? 어 재밌어? 재밌겠다. 어, 그냥 그래, 생각보다 그냥 그래. 어. 와. 못해라. 끝. 바다의 이 냄새가 난다. 어 오빠 지금 괜찮은 것 같아 옷. 어울려? 어 나쁘지 않아. 오늘 의사컨셉 성공이야? 살짝 밀라노 같으면서 괜찮아. 그래? 스페인에서 밀라노. 어? 좋아요. 이탈리아 느낌 나고 좋다. 가로수길 컨셉. 표정이니까. 살라만카 저기다. 어디 어디? 레스토랑한테 살라만카. 올라. 올라. Buenas tardes, bienvenidos al restaurante Salamanca. Sí, tenían reservado para Fermín. Tenían. En terraza. En terraza. 누나 스페인어 전공하셨어요? 내가 맞췄어. 내 현재 집에 왔어 지금. 친정 왔어. 하나 나왔어? 친정 왔어 친정. 지중해 요리를 먹어봅시다. 여기 지중해야? 지중해. 누나 지중해. 우리 그거 어떻게 하지? 메뉴 주문 우리 일로 둘이 와서 덥석 무시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요리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는 자기 둘이 제일 즐거울 줄 알았는데 자기 둘이 제일 힘들잖아. 얘 때문에 여기로 반사돼서 다 보이거든. TV가 있었구나. 어, 미안. 아, 자꾸 빵 사달라. 그러니까 뭐 요구가 되게 많아. 아, 네. 아, 약간 좀 호화 여행을 되게 또 우리 원하시니까. 아니 근데 왔는데 현지에서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서울 가서 막 두고두고 생각나고 속상하잖아. 아 속상하죠. 어 그럼 먹고 아 윤도 좀. 아니 어제 누나 저기 마지막 그 피자집에서 그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종아리에 이 파스를 계속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생젤리제 거리를 좀 놨더라고 한결 걷게 했던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행에서 남는 건 진짜 물집과 근육통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스페인어로 된 메뉴판 봐서 찍기? 도움도 좋다. 없이 검색도 없이 좋다. 주문하기 좋아. 그래 그거 좋다. 정말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누나랑 저랑 전날에 밤에 뭐 식당까지 그냥 섭외 다 해놓고 또 그냥 식당 한 편에서 메뉴를 골라 둘이 어, 자기네들이 초이스를 하라고 있는 거예요. 3인분씩 하면 되겠다. 그렇지, 3인분씩. 그럼 요리 6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그렇지. 보려는 거죠? 영어 메뉴판 보기. 어, 재밌겠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돈, 좀 금액을 좀 중단을. 그 전에 중단을. 두 준이 잘한다? 아,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일단 군것질을 조금만 좀 자제해 주시고. 이 사람만 좀.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나 다 같이 맛있게 먹자고. 나 지금 막걸리 맥주도 한 몫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우리가 여윳돈이 조금 더 있던가. 그래서 내가 승자한테 100유로를 더 줘. 오, 어, 진짜요? 누나는 스페인도 되게 좋아하시고 언어도 많이 공부하시고 했는데 확률 반반 인게임을 제시했더니 또 합성! 뭐 이 조금만 쓰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누나랑 좀 대등하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데. Gracias. 잠깐만! 야 잠깐만! 난리 났다!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떡해? 스페인어를 배울 때 집중적으로 레스토랑 주문을 배웠거든요. 레스토랑 주문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진짜 난리 났다. 아이씨 미친. 두준아 뭔지 알겠어?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네 걱정은 안 하는데 우리가 맛없는 거 먹을까 봐. 두준 오빠는 약간 상영 문자 보는 느낌인데 책 그걸. 무슨 소리예요? 제2외국어 스페인어였다니까. 진짜요? 금시 초문인데 뭐 믿거나 말거나. 본인이 뭐 제일 외국어라 그러면 맞는 거겠죠. 두준 씨 스페인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걔요? 한국어도 잘 못해요. 현진아 좀 알겠어? 언니도 지금 현진이는 공부했으니까 알겠지. 그 중에 뭐가 맛있을지 정말 보는 느낌. 배고파요. 언제 시키실 거예요? 진짜 미쳐버린다. 네? 야, 물어보면 아니, 물어본 게 아니라 어,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아니, 물어보면 안 되지. 내가 식당 종업원의 사장이어서 메뉴판을 만든다면 가장 좀 자신 있어 하는 메뉴를 제일 위쪽에 놓지 않을까. 그래서 좀 위쪽에 있고 이름이 좀 길고 가격이 적당하고 생선을 못 고르겠다. 어 진짜 오래 걸린다. 진짜 복불복이겠다.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어. 어 먼저 일어났어 제2 외국어가. 근데 우리가 뭐 제2 외국어 먼저 일어났어. 이게 뭐야? 저희 벌써 진짜 알아보겠는 것만 시켰거든요. 재밌는 거. 명탐정 코난 된 줄 알았네. 아. 왜 암으로 서 있어? 아는 게 있긴 네. 있었어요? 어 있더라고 그래서. 오. 대충 본인이 뭘 시킨 거 같아? 해산물. 해산물. 고기. 밥 고기. 아씨. 아 몰라. 아 몰라. 네. 언니 아는 게 있었어요? 아, 여기 아무거나 시켜도 다 맛있을 것 같아. 언니 나 언제 시켰어? 이게 맛있어요. 페르돈. 아과 싱가스. 샹그리아 하면 가야죠. 샹그리아가 뭐야? 샹그리아? 술. 여기 유명한 거. 우나하라 샹그리아. 샹그리아. 뭐라 그런 거예요? 어, 우리가 여러 명이 먹을 거니까 또 이거 보틀로 달라고. 와. 주전자는 거죠, 대박이다. 너 어떻게 한 달 만에 그걸 말을 하죠? 한 달 딱 배우고 스페인 와서 원하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현진 누나 이렇게 보면서 약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쳐다보곤 했었습니다. 레스토랑 이거를 집중적으로 했어. 교통 레스토랑. 대박이다. 서반어가 나온 거 아니야? 한 달 만에 어떻게? 아 저게 그거구나. 와와와와 샹. 샹젤리제. 샹젤리제. 아 이름이 다 비슷한 것 같아. 샹이야. 우와 맛있겠다. 오케이. 라디아. 라디아. 여기는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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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배하는 것만 편집해서 내보면 진짜 웃기겠다. 건배만 계속 별로. 내 친구가 건배를 합시다. 건배. 내 친구가 건배를 합시다. 맛있어. 와. 맛있어. 오 맛있어. 큰일 났다. 위험한 술이다. 오 깜짝이야. 아유 이건 술도 아니네. 이거 완전. 주스. 제형 이번이거나 소주 좀 타줘야 되겠어. 섞어주세요. 한라산 한라산. 아, 되게 위험하다. 이 집 되게 맛있다. 아 스페인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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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되네요. 좋다, 아, 승부를 좋다, 좀 내려놓으니까 좋다. 마음이 편하네요. 뭐 누가 이기든 지든 좋은 데 가면 됐지요. 이 컨셉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루캄프 못 가면은 욕할 거예요.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울 거예요. 아 욕은 안 해요. 울어 그냥 울어. 울어. 가야겠다. 생각보다 여려요. 여리다고요? 생각보다 여려.
얘 진짜 많이 울어요. 얘 눈물 많아요. 아니 평소에 막 갑자기 막 진짜요? 아니 그거는 아니 평소에 뭘 진짜 많이 울어요. 아니 멤버들 중에 우는 애들이 동훈이, 두준이 그러니까 진짜 많이 울어요. 어떤 상황에? 그게 막 갑자기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어 이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마마 나 이거 하기 싫어 공연을 하다가 다시 말을 받아서 말하다가 막 울컥해서 그런 거지. 무슨 갑자기 지금 나 세게 안 먹고 싶다 안 먹는다고 했잖아 막 이런 거 아니라 어? 개 나온다 개 누구 누군가 개를 시켰네. 아니면 랍스터 이런 건가? 랍스터? 아, 나 잠깐만 나 금액을 안 보고 시켰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매번 돈을 안 보고 시키는 아 진짜 나 미쳤나?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우와 뭐야 저거? 이거 누가 시켰어? 가격이 얼마야? 야 돈 누구 시킨 거야? 나 그렇게 비싼 거 시킨 적이 없는데? 나 와! 와! 야 이걸 시킨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 금액 내 지금 통과됐어요? 잠깐만! 여기부터 정신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자 일단 빨리 드세요. 일단 뭐야 이거? 우와! 누가 시킨 거지? 와 진짜 왜 뭐야 이거? 진짜 이게 이건가 봐. 뭐야? 와, 파이어도 랍스터야. 랍스터 파이어 누가 시켰어? 근데 아무도 누가 몰라. 시킨 사람 누가 뭘 시켰어? 우리 지중해에 있는 랍스터 다 먹을 것 같아. 우리 일단 즐깁시다. 엔조이. 진짜 맛있어. 새우 파이어. 시푸드 파이어. 이건 랍스터 파이어. 랍스터 파이어. 감사합니다. 아니 랍스터가 시킨 거 랍스터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시켰지? 아 대박. 어 형. 아 모르겠다. 이거 봐. 대박이야? 어 어때?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 미쳤어? 진짜 맛있어? 납차를 먹어본 적이 없어. 네 그만. 먹었어. 그냥 뜯음 빠져요. 그냥 뜯음 빠져. 아 나도 먹고 싶다. 왜 안 빠져? 먹고 싶다. 왜 안 빠져? 오 웃겨 웃겨. 뭐야 이거? 우와. 누군지 모르지만 다 웃겨. 뭐야 이거? 우와. 누군지 모르지만 다 웃겨. 본인 할 수 있어. 어 대박. 야 이거 대박이다. 와.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와 너무 아이고 봐. 이거 아 미치겠다. 와. 뭐예요? 와. 만약에 이거 돈 모자라면 어떡해? 내일 거 챙겨놓는다. 내일은 그냥 짜장라면 먹어야겠는데. 와. 좋아. 맛있다 와. 아니 지금 스페인 하면 빠에야인데 빠에야 지금 뭐 너무 쳐다도 안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일단 이거 빠에야 뭐 빠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 엔지 아니 랍스터를 한 마리 다 먹은 거 같아. 그냥 나 우와 이거 맛있겠다. 조금씩 나눠야 될 거 같아서 괜찮으면 같이 줄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거. 와 맛있다. 파이야 맛있다. 와 좋다. 아 더 나와야 되나요? 근데 누나 나랑 누가 이렇게 비싼 거 몰라 시켰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재밌다 재밌다. 파이야 진짜 맛있어. 나 파이야가 바삭하게 맛이 장난 아닌데? 와 어떡해? 얘모 너무 훌륭한데? 사랑을 안 갖다 주고. 어, 진짜. 이거 봐봐. 와, 난 여기다. 뭐라고? 고기도 건너오셨네요. 네, 아유. 뭐요? 현진아, 이거 뭐야? 뭐 준 거야? 물티슈.
이거 누구야? 야, 안심을 누가 이렇게 양고기 다. 내꺼. 와, 대박. 이거 뭐예요? 뭐야? 람? 람? 여기? 여기 더 나오는 거죠? 양고기 어때요? 어머. 계속. 아, 저거 먹어봐. 랍자가. 아, 더 나와야 되나요? 웬만하면 안심이 제일 맛있는데 이 집은 안심을 잘 못하네. 안심이 꼴찌할 수도 있겠어. 야, 내산물이랑 육류라니까 육류가 묻히네. 기립박수. 아, 이 친구에게 기립박수. 파이어가 누나랑 겹쳤다 그랬지? 본연의 자리로? 난 뭐 쉽게 정할 수 있겠다.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언제 정해요? 나 이 행복감이 가시기 전에 정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 네가 아무 생각 안 나. 그대만 있으면 그냥 나는 좋아. 제가 맛있게 먹은 요리는 결과 나왔나 본데요? 어? 진짜요? 아, 나 진짜 떨린다. 아, 떨려요? 이거 진짜 이거 다 자부작인데. 정말? 아, 근데 승자는 파이어입니다. 내가 둘 다 몰라. 누구 파이어야? 승자는 누구야? 저희 식사 기가 막혔죠. 뭐 호화로웠죠. 앞으로도 이 오늘만한 식사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승리를 확신했죠. 빵빵. 먹으면서도 이겼어. 떨리네. 진짜 지금 진짜 떨려요. 자, 승자는 자기가 왔어요. 이게. 오, 깜짝이야. 나 알아. 나도 뭐야. 나 전 줄 알고 난 김성준님 오신 줄. 깜짝이야. 왜 그쪽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냐고요? 네. 얘 지금 못하겠어. 누가 이겼냐면요. 네. 4대 2로. 아, 4대 2? 오, 꽤 많이 갈렸다. 우와.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알아보는 것만 시켰거든요. 4대 2. 아, 4대 2? 오, 꽤 많이 갈렸다. 준이 형 누리구나. 준이 형 누리구나. 대박. 렌타 너 거야? 빠야, 이거. 뭐야, 뭐야? 요리가 뭐야? 아니, 무슨 요리야? 앞에 거. 큰 거. 에스페시얼 파이야? 큰 랍스타. 랍스타 파이야. 유노. 왼바. 왼쪽 파이야. 오빠 말고 왼바. 안 되는 여행인가 봐요. 망했다. 또 망했다. 그래. 축하해. 감사합니다. 축하해. 인사할지 모르겠어. 식사 방해하지 마. 식사하시는데. 우와. 다들 바쁘시다. 나 내가 솔직히 큰 랍스터 내가 시킨 줄 알았다.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 나를. 아, 난 됐다, 이겼다. 반전 있어, 반전 우와. 있어. 이 프로그램 반전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아이디어 제기했으니까 밑에 기획에 윤도준 하나 넣어주세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도 이따 우리 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열심히 먹었습니다. 오늘 식사도 잘했습니다. 계산 안 했죠?